발목 수술 후에 이제 걷는 동작을 하기 위한 전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아픈 쪽 발로 체중 지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오른 괜찮은 쪽 뒤꿈치 들어주면서 왼쪽으로 체중 지지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갈 때는 왼쪽 발이 중심이 돼서 왼쪽 무릎 구부려주면서 천천히 내려가실 거예요. 올라갈 때는 오른쪽 발이 중심이 돼서 뒤꿈치 들면서 체중을 왼쪽으로 실어주고 5초 유지하신 후에는 왼쪽 발이 중심이 돼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면서 뒤꿈치 내려놓으실 거예요. 이때 왼쪽 발로 체중이 가게 되면 아마 발바닥 전체가 찌릿찌릿하거나 좀 둔한 통증을 느끼실 텐데 그런 통증을 느끼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혼자서 하실 때는 꼭 앞에 벽 같은 거 잡으시고 오른발 뒤꿈치 들어준 상태에서 왼쪽으로 체중 지지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올 때는 왼쪽 무릎 구부리면서 뒤꿈치 내려주고